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케이미입니다. 자칫 잘못하면 꾸미는 걸 포기하게 되는 여름. 오늘은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아우터를 걸치기엔 좀 덥고 반팔만 입자기 좀 춥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패션 종이로처럼 액세서리처럼 얹어주면 멋도 부릴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. 루키피의 노 광고 제가 찾아서 추천드리는 컨텐츠예요. 자, 그럼 제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제품 소개 전에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름 룩은 반바지와 오버사이즈 셔츠예요. SS 시즌 남성복 트렌드에서 오버사이즈 셔츠를 뭐 단품으로 걸치기도 하고 아우터처럼 걸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성복 트렌드 자체가 좀 과감해졌다랄까요? 쉬어한 소재감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펀칭 막 뚫린 살이결이 보이는 이런 트렌드들이 진짜 많이 보여졌거든요. 거기에 버뮤다 쇼츠 혹은 여름에도 긴 바지를 고수하신다 하신다면 좀 플러그인 와이드한 감성의 팬츠 요런 트렌드들을 반영해서 옷을 입을 때 조미료처럼 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시스루 셔츠. 시스루 셔츠가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. 딱 두 브랜드 찾아볼 수 있었는데 MMGR과 노우트. 두께감적으로는 얇지 않지만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바람 좀 막아주고 쌀쌀하게 감기 안 걸려야 되잖아.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대. Stalkers. 그래서 먼저 뭉글 제품을 보면 정말 얇은 나일론 링클 원단감인데요. 정말 얇은 나일론 링클 소재로 구겨진 듯한 느낌의 원단감이 매력적인 제품. 터치감은 보시기엔 코튼 소재 엄청 얇은 걸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 이미지상에선. 하지만 만져보면 엄청 얇은 촉촉한 비닐 느낌? 물론 이 구겨진 듯한 맛 때문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할 수 있어. 아들, 너 이거 탈인질도 안 하고 이 쌍놈 새끼? 반절하고 있지? 엄마 해. 쌍놈 새끼! 아들, 엄마가 다 폈어. 아씨, 왜 폈냐고. 왼쪽 가슴 한쪽에 포켓 디테일 말고는 정말 굉장히 쏘쏘쏘 심플한 스타일. 비침 정도는 요 정도입니다. Stalkers. 다음 제품은 노우트 제품이에요. 노우트에서는 옐로우와 그레이 톤이 나왔어요. 요 제품도 굉장히 얇은 나일론 링클 소재로 터치감은 비슷하게 엄청 얇은 촉촉한 비닐 느낌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뭉글은 좀 더 굵직한 링클 구김이 보인다면 노우트 제품은 좀 더 짜글짜글한 링클이. 요 제품은 양쪽으로 포켓이 들어가고 얘도 굉장히 쏘쏘쏘 심플한 스타일. 비침 정도는 요 정도입니다. 지금 보여요? 보여? Stalkers. 요 제품들 막상 이걸 어떻게 입어 하실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아침 저녁 쌀쌀하거나 장마 시즌 자칫 잘못하면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가 걸리기 쉽다고요. 조금 심심할 수 있는 여름 코디에다 목걸이 팔찌 모자 하나 얹어주듯 요걸 무심하게 얹어주는 거예요. 밋밋할 수 있는 모나미 룩이 요 셔츠 하나 때문에 안 지루하지 않나요? 감성 있어 보이는 맛으로. 여기 사실 어울린다면 검정 뿔테 하나 껴주거나 목걸이 하나 해주면 좀 더 분위기 있긴 해. 그리고 링클 느낌 때문에 편하게 캐주얼 팬츠들과도 매칭해도 이쁘더라고요. 면 팬츠 입어주고 쪼리 하나 신어줘도 티셔츠만 입었을 때보다 뭔가 꾸민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? 그리고 이 셔츠로 꼭 해보고 싶었던 코디는 바로 올 화이트 코디. 분해 나는 코디. 여기에 브라운 벨트랑 브라운 쓰레빠까지 심플하게 화이트랑 브라운으로 깔끔한 코디는 해주되 포인트 아이템이 되어주는 셔츠 때문에 매력이 팡팡. 약간 돈 냄새 나는 팡팡? 그레이 컬러감도 비슷한 그레이 계열 티셔츠랑 매칭을 해주셔도 은은하니 뭔가 액세서리 얹어진 듯한 매력이 팡팡 나요. 이지한 감성 무전 슬랙스랑 매칭해주시고 추천했던 스웨이드 슈즈 같은 거 갖고 오는 거예요. 이게 또 뭐가 좋냐면 그레이색 티셔츠 곁담 자국 나요 안 나요? 회색 티셔츠 사놓고 애물단지 요 셔츠가 그걸 가려준다고! 그리고 꼭 같은 컬러의 티셔츠가 아니고 컬러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이 은은하게 비치는 셔츠가 색조합 놀이하시기도 좋은 아이템인데요. 여름 시즌 버뮤다 쇼츠 같은 거에다 은은한 컬러 포인트 티셔츠 활용해주셔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포인트 룩도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레몬 컬러 셔츠도 마찬가지예요. 다양한 컬러랑 매칭해주셔도 되지만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화이트 티셔츠. 요 셔츠 색감이 워낙에나 상큼해서 컬러가 죽지 않도록 여기다가 치노 팬츠를 탁 땅콤하다. 하지만 요 셔츠의 매력은 프린팅 티셔츠랑 레이어링 했을 때 그 어떤 감상이냐면 다 보여주는 것보다 은은하게 보여줘서 더 보고 싶은 그 맛. 은근 힙한 감성 프린팅 티셔츠랑 싹 그 스투시 같은 거 싹 입어주면 등판 프린팅 은은하게 막 비치는 거지. 어? 더 티셔츠 어디 거야? 등판 막 눌러서 더 막 진하게 보고 싶은 거. 나일론 소재감이기에 같은 나일론 쇼츠나 긴 팬츠도 됩니다. 같이 매칭해주셔서 액세서리 얹은 느낌으로다가 이게 또 얇아가지고 바람 샥 한번 불어주면 햇빛 밑에서 얼마나 예쁜 아이템인데요. 등판에 프린팅 색감이 있어도 돼. 오히려 좋아. 꾸러기 느낌 코디에도 완전 가능. 여기 캡 같은 거 써주면 아주 그냥 귀여운 시스루 꾸러기인 거지. 레몬 셔츠에 레몬 프린팅 티셔츠. 센스 봤어요? 아무튼 상큼한 프린팅 티셔츠와도 어울리고 데님 쓰레빠 끌어. 셔츠가 그냥 감성진 거 다 해준다고. 원래는 맨몸에 간치는 걸 Stalkers.
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키미 취향 그득한 아이템을 가져왔는데요. 엄청 가벼워서 이거 막 들고 다니기도 막 가방에 쑤셔 넣어도 되고 좋다니까? 그래서 준비한 구독자님들의 선물 입어보세요! 지수루 셔츠! 각 브랜드 셔츠 한 번씩 총 두 분께 보내드릴까 하는데요.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 그득한 아이템이 있다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. 패션은 도전이야! 안녕! 되지 않았을까? 마음에 안 들었어? 다시 해.